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우선 일정표가 가장 중요하죠. 일정표를 짜고 어떻게 찍을 것이냐. 처음에 이제 무엇을 찍을 것이냐 이거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죠. 백두대간에 무엇을 찍겠다. 그 다음에는 그 무엇을 어떻게 찍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표죠. 언제는 어디가 찍고, 언제는 어디 가서 찍고, 언제는 어디 가서 찍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번에 백두대간은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강원도에서부터 남하에서 지리산에서 11월 달에 끝내겠다. 한 7개월 동안의 여정이죠. 4월, 5, 6, 7, 8, 9, 10, 11. 8개월 동안 여정이네요. 8개월 동안에 매주 가능하면 금, 토, 일, 금요일에 이동하고, 토요일 날 촬영하고, 월요일 오전 촬영, 오후에 다시 부산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4월 달에, 4월에, 봅시다. 4월 2일 날, 4월 1일이 토요일이고, 4월 2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진부령, 미시령, 모구제, 들을 찍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럼 진부령, 미시령, 모구제 올라가서 여기는 진부령입니다 하고 바위 근데 세개 놨어요. 진부령, 백두대간, 진부령, 또 백두대간, 미시령 이렇게 바위에 다세개 놨어요. 세 개는 그거를 내가 가서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남쪽에 대한민국 남한에 80개의 령과 제가 있습니다. 그죠? 골도 있고, 령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한 8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서 푯말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죠. 푯말을 찍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푯말을 수집하는, 사진으로 수집하는 행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부령과 미시령과 모구제, 한계령, 한석산, 고개, 쓰리제골, 이 근처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 또 특히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이 시절, 21세기의 초반을 기록하고 작가로서 또 느낀 점, 그것을 표현해 보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움직이는 거죠. 우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5월 달에는 두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세번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죠? 7월 달에도 네 번. 이런 식으로 9월달,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선 제가 이 택리지 중에 1탄이 이제 루트 777이었어요. 루트 777 하는 두꺼운 사진집이 한권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루트 777 사진집이 일단 나왔고, 이 사진집에 이어서 택리지 2탄 백두대간 하는 책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펀딩 받아가지고 이 책을 제작했거든요. 책을 펀딩하는데 책값은 15만 원인데 이제 미리 펀딩 하시는 분에게는 10만 원씩 다 펀딩을 받아서 그 관련 사항은 요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10만 원을 펀딩 받아가지고 저 책을 제작을 하고 또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제가 진부령, 한계령, 단목령, 온두령, 멍어리 이런 데 가면 주말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촬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와 함께 촬영하면서 원포인트 레슨, 이런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사진 찍는 모습을 직접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프로가 사진 찍는 것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스냅 사진을 찍는 것도 쉽지 않죠.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진 찍는 건 마음이야. 뭐 그냥, 그냥 카메라 들여도 찍으면 되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데서 카메라를 들고 샷다를 늘리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로드그래피,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스트리트 포토란 말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로드그래피라고 하고 싶어요. 로드그래피를 해나가는 김홍희의 촬영 방식을 보는 것. 그리고 어떤 사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난번에 루트 777할 당시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경주의 황리단길이에요. 황리단길에서
어떤 책방이 들어가서 책방에서 바깥을 보면 밖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슈팅하고 있었죠. 책방에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책방 주인께서도 별로 의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그죠? 앞에 보면 시나 셀프 사진관, 뭐 밥상 이런 식당도 있고 한데 이 어린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묘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진을 한장볼것 같으면 쿠바 사진이 왜 올라와 있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홍련암이에요. 홍련암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련암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홍련암이 있고 홍련암에 놀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여기는 아 예, 저기 뭡니까 건물에서 이제 이 사람 두 사람은 홍련암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셀카로 자기 기념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스마트폰과 마스크를 쓰고 하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21세기 초반인 우리 시대 코로나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죠? 팬데믹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남녀가 핸드폰으로 자신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드라마틱한 사진이죠. 그죠? 이거 멀리서 찍지 않고 바로 코앞에서 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즐겨 쓰는 24-120 기모이 렌즈라고 해서 소문이 났다 그러던데요. 24-120 제가 니콘 쓰고 있으니까 24-120을 달고 24mm로 코앞에서 이 사람들 직접 사진을 찍고 있어요.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앞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어영부영 하면은 상대가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한 경기가 되죠. 근데 순식간에 카메라가 들려서 샀다가 눌러주고 카메라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실제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또 사진을 프린트할 때도 얼굴을 일부러 좀 어둡게 해서 초상권과 관련없도록 그렇게 제가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역시 광안리인데 광안리에서도 똑같이 카메라에 마스크를 쓰고 그죠? 핸드폰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의 표상이죠. 이것도 보면 젊은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여기 두 사람 앉아 있고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고 지나가는 사람 있고 카메라 든 아저씨 하나 있고 사람들이 있고 저 멀리 해운대에 마천루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있나, 지혜롭게 코로나와 맞짱뜨고 있나 하는 것을 작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진들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리 언제는 어디를 가고 언제는 어디를 가고 4월 8일 날은 담목령에 가고 15일 날 운두령에 가고 20일 날 멍이제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멍이제에서 찍는다는 건 아니에요. 대관령에서만 찍는다는 거예요. 대관령에는 또 대관령 농장이나 목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찍을 수 있겠죠. 운두령 가봐야 뭐 짜다리 뭐 있겠습니까? 뭐 돌이나 하나 세워놓고 하고 그 근처에 이제 막국수집이나 하나 있고 이런 정도인데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를 탐방을 하면서 백두대간을 살아가는 백두대간을 우리나라의 척추를 딛고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습, 위드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런 걸 이제 촬영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프로가 일을 할 때는 일정표를 짠다. 일정표를 짜고 무엇을 찍겠다 하는 것은 여기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결정이 되고 말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찍겠다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야 되겠죠. 그것도 이것은 다른 촬영과 좀 달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양, 사진의 소양 또는 카메라 작가로서 사진 작가로서 그동안 익혀왔던 모든 그 체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진을 슈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즉흥적인 사진들이 많이 찍히죠. 스냅 사진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계획적으로 찍는 사진도 있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김홍기 사진 테크니지 2탄 백두산 촬영 일정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도 책에 펀딩을 하고 싶거나 또는 함께 나와서 촬영을 하고 싶은 김홍이 함께 촬영하고 싶은 분들은 펀딩도 하시고 또 원포인트 레슨에 참여해 주시면 함께 맛있는 넘어가면서
사진 제기도 해가면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스냅할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표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촬영할 때는 다음 5월달 일정표를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영의 착한 사진은 보내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